네, 120. 120 위에입니다. 140. 140 밑에입니다. 130. 130. 130 조금 위에요. 135. 135 밑에입니다. 133. 132. 132 조금 더 위에요. 133. 133. 정답입니다. 저희 피니존 같은 경우에는 전기랑 배선이 관련된 공구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. 그리고 저희 대표적인 뭐 다른 색깔들을 갖고 있는 경쟁사들이 있는데 거기 경쟁사에서 나오지 않는 제품군이어가지고 저희가 요 전기랑 배관을 따로 전문으로 하는 공구 회사들이랑 경쟁을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. 네, 저희 대표적으로는 이제 배관 관련된 제품은 저희 유비선이라는 제품이 있어요. 혹시 집에 벽 뒤에 수많은 전선들이 매설되어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? 네. 네, 그거를 설치할 때 사용하는 제품이고요. 네, 기존에는 수동 유비선을 많이 사용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이걸 당기고 그 다음에 그 관이 잘 나왔는지 그걸 또 파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시 또 당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원도 많이 필요한 작업이에요. 하지만 저희 전동 유비선인 M18 FPFT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작업을 혼자서도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. 먼저 유비선 끝에를 삽입을 하고요.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오, 끝에면은 끝에가 이렇게 뿅 하고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다음에 전선을 연결을 하고 전선을 당기면 이제 다 전선이 지금 이렇게 쭉쭉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네, 전선을 난 안에 집어넣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. 네. 해당 유비선은 약 성인 남자 2명 정도를 뿌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. 여기서 문제입니다. 과연 이 유비선은 몇 킬로의 힘을 끌 수 있을까요?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. 네, 120. 120 위에입니다. 140. 140 밑에입니다. 130. 130. 130 조금 위에요. 135. 135 밑에입니다. 133. 132. 135 조금 더 위에요. 133. 정답입니다. 보시면 제가 약 한 70kg 정도 되는데요. 파리트 무게까지 하면 80kg 정도 될 거예요. 이걸 한번 풀어 볼게요. 손쉽게 버튼 하나로 끌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m까지 사용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. 다음은 전선을 압착을 하는 터미널과 전선을 압착을 하는 압착기 제품을 설명해 드릴게요. 먼저 저희 압착기는 M18HCCT라는 제품이 있어요. 이 제품은 가이 타입으로 운영이 되는 제품이에요. 그래가지고 또 사용을 이걸 하시면은 작업이 다 완료되면은 자동으로 돌아오는 기능이 있고요. 또한 중간에 수정을 해야 될 경우에는 옆에 있는 버튼으로 압을 뺄 수도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. 네, 지금 보시는 이 압착기로 전선을 압착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해당 전선은 약 150스퀘어 정도 되는 두꺼운 전선이고요. 이렇게 물려가지고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압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. 또한 해당 네, 이렇게 압착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. 또한 해당 압착기는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요. 바로 앞에 보이는 이 헤드를 바꾸면은 커팅도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. 이렇게 조를 손쉽게 바꿀 수가 있고요. 숙련되시면은 거의 한 10초, 20초 내에 조를 바꿀 수 있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. 이런 식으로 레버를 당겨서 넣은 다음에 다시 나사를 체결해 주고 아까 저희가 전선, 압착을 한 전선 있잖아요. 그 전선을 다시 잘라줍니다. 이런 식으로 커팅도 가능하기 때문에 압착과 커팅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다음 제품은 저희가 3월 달에 나온 이제 압착기 제품인데요. 이 제품은 기존의 가이 타입이 아닌 클리프 기능으로 조금 더 압착에 특화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또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작동하려 한번 스위치를 누르면 작동이 되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고요. 다 작동이 됐다고 색깔로 초록색,
이제 아좀 이게 안 되면은 빨간색 이런 식으로 색깔로 작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. 다음 피치 모자 사정으로 만약에 수정을 해야 될 경우에는 수동으로 압을 빼는 기능도 있고요. 조금 더 나는 압을 빨리 빼고 싶다. 그러면은 옆에 두 개 있는 버튼 중에 하나만 누르면은 빠르게 압이 빠지는 것도 보실 수 있으십니다. 압착기 제품으로 압착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번에도 기존과 똑같이 150K어 전선을 압착을 해보겠습니다. 한번 되었고요. 또 되었습니다. 그럼 저희 압착기로 만약에 압착을 한 다음에 밴드소를 잘라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중간에 공간이 없게 완전 완벽하게 압착이 된 것 또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. 또한 해당 제품은 육각 다이스뿐만 아니라 이제 백곡, 원형, 시슬리브까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. 또한 이렇게 다양한 유압 제품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미러키는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서 고객님이 작업하는 작업의 환경에 따라서 공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